엄마, 아니 지금 밭에 가는데 30분 넘게 걸린다는 분이 지금 뛰어가. 우리 선 저 원장선생님 재밌는가 그냥 같이 뛰네. 야,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야? 야,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? 선생님 뭐? 네, 참말로. 아버지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뛰어 다니시네. 야, 이게 무슨? 아 선생님, 뛰는 것은 나 생계 처음이야. 이분이요? 못 뛰었어요? 못 뛰어. 아, 20년, 30년? 30년도 뭐 40년. 아, 그래요? 아, 나도 이제 나 뛴 것 봤구만. 생계 참다. 긴장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나중에 이제 내려오실 때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내려오시면 됩니다. 자,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아버님, 예. 어머니 화이팅. 좋으세요. 예. 잘 받고 오세요. 네. 자. 쭈그리고 앉아도 아프고 이렇게 좀 앉을 게 놓고 앉아도 아프고 이렇게 앉자마자 의자에 앉아도 앉자마자 아픈 거 맞죠? 네. 뒤에서 쳐서 받았어요? 네. 자, 틀 한번 볼까요? 아, 조금 더 들어가겠네. 여기요. 잠깐만, 오른쪽인가 봐요. 오른쪽, 왼쪽. 오른쪽이죠. 지금은 왼쪽 들어간 거죠. 저 왼쪽 때리고 있거든. 너무 아파요. 잠깐만, 여기 아파요? 오른쪽 발 잘해. 괜찮아, 그건 괜찮아. 일시적이야. 괜찮은 거, 아주 잘 들어간 거. 자, 이제 안심하고요. 자, 여기 해서 잠깐 일어나 보실까? 다리 저린 거는 괜찮아요. 거기가 제일 정확하게 맞췄어요. 오른쪽. 진짜 잘 맞췄어요. 왼쪽도 그리 갔어야 되는데. 너무 힘드실까봐 거기까지 안 됐어요. 자, 힘 빼보시고 쭉 걸어보세요. 이렇게 보시고, 있잖아요. 이제 허리가 펴져도 좀 편해요, 이렇게. 전 들어온 것 같다. 전 들어온 것 같다. 왼쪽은 안 아프다고 했어. 차지. 잠깐만요. 다 했어요. 다 했어. 끝났어. 끝났어. 아픈 거 끝. 다 했어요. 조금만 참아요. 자, 이제 일어나 보세요. 쉬세요, 어르신. 어, 좋았어요. 잠깐. 오케이. 다리 쭉 펴서 보세요. 좀 느낌이 달라졌을 거예요. 예? 네? 뭐가 좋아졌는지 아세요? 여기도 볼까요? 힘 빼시고. 이거 완전히 돌아가야 돼. 여기도 완전히 돌아가야 돼. 허리가 이렇게 막 돌아가야 돼. 이러면 된 거예요. 쉬세요. 쉬세요. 자, 드디어 치료가 끝났습니다. 야, 오늘 수고해주신 우리 안사인님께 박수! 네. 아, 먼저 우리, 예? 아버지. 예. 지금은 좀 어떠십니까? 아까도 부드러운 이제 조그만이라도 섰으면은 여기가 그냥 막 하는 게 아파가지고. 네. 이제 자연적으로 꼬부려지고 꼬부려면 좀 덜 아프거든요. 예. 근데 지금은 이렇게 퇴고 서 있어도 괜찮아요. 지금. 괜찮아요. 몸이 훨씬 가벼워요. 아유.
좋습니다, 좋습니다. 저는 이 어르신이 맨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. 그래서 이렇게 서서 걷는 모습이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. 어디 가면 내가 거북이라 가겠어. 거북이. 아저씨한테 거북이라 했단게. 예. 근데 이제 토끼가 되어버려. 야, 거북이야 토끼가 이 마을에 있었네. 네. 예? 진짜 거북이라 했어 나. 얘가 예사가 되겠는데. 예. 야, 바사 댕겼어. 날라다. 어르신,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. 여름에도 불 떼고 주무실 정도로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. 예, 안 그러면 다시 뻣뻣해져요. 무리한 일을 안 해서. 예, 나이가 드시면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. 이렇게 치료 잘 받으셨는데 또 갑자기 내일부터 또 이 일 하시면은 또 예전처럼 돌아가니까요. 너무 무리만 하지 마시고, 예, 걷는 거 자주 하시고, 예,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